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고자리 요가의 시연 강사입니다. 오늘의 플라잉 동작은 버섯 자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해먹을 밟고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오른 다리를 해먹 뒤로 보내줍니다. 오른 다리를 해먹 사이 앞에서 뒤로 넣어 허벅다리 위에 해먹이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른팔은 해먹 앞으로 보내 왼 해먹을 잡아줍니다. 머리를 오른 해먹 앞으로 살짝 빼내어주고 왼팔을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오른 해먹에 겨드랑이를 걸어줍니다. 왼손으로 해먹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몸을 회전시켜줍니다. 그 반동으로 오른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X자 매드 위로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걸어줍니다. 왼손으로 왼 해먹을 잡아줍니다. 오른손은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왼 다리에 걸린 해먹을 잡아줍니다. 해먹을 잡은 오른손은 다시 해먹 뒤쪽으로 빼내어줍니다. 상체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왼 다리를 옆으로 벌려 몽키 자세를 하듯이 왼 해먹 밖에서 안으로 다리를 걸어줍니다. 다리 오금에 해먹을 걸었다면 두 손으로 해먹의 양쪽 끝자락을 활짝 펼쳐주면서 버섯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내려올 때에는 손으로 펼친 해먹을 몰아잡습니다. 왼 다리를 해먹 밖으로 먼저 풀어냅니다. 두 손으로 왼 해먹을 잡아주고 오른 다리를 해먹 사이 앞에서 뒤로 빼내어줍니다. 몸에 감겨있는 해먹을 천천히 풀어주면서 내려와 힙키 자세에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의 동작이 버섯을 닮았나요? 그렇다면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인연이겠죠? 버섯 한 송이를 만나는 일도 인연이고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